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하리의 계곡 옆에 위치하여 현재 캠핑장, 글램핑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멋진 잔디 정원과 푸른 하늘의 흰 구름, 잘 지어진 한옥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요. 땅공에서 보니 바로 옆에 개울물이 흐르는 것도 보입니다. 강원도 특유의 산과 골짜기, 그 사이에 평온하게 자리 잡은 이 캠핑장은 전체 면적 16,990제곱미터, 약 5,139평의 총 21필지의 토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대지 중 9필지에 있는 주택은 면적 129.7제곱미터, 약 39평의 황토 벽돌 구조의 한옥으로 2013년 9월 사용 승인되었고, 현재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집은 개울 쪽으로 향해 거실이 있는데, 방향은 서향입니다. 주택 공간은 2개의 방, 거실, 2개의 욕실, 다락방, 주방의 구조이며, 각 방에는 부화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질 걱정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난방은 심야 보일러, 치사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합니다. 주택 공간 외에 캠핑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이곳의 매매가는 지목이나 주택 건축 상관없이 평당 38만원, 전체 19억 5천만원입니다. 개울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 도로는 인제의 원통과 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개울 건너 다리가 연결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와 정갈한 밭, 산자락 아래 단정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이 보입니다. 기와집 옆 흙이 드러나 있는 곳에 줄서 있는 캠핑카도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개울은 깊지 않아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놀러 와도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길을 따라가 볼까요? 양구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접어들면 물건지로 향하는 다리가 나옵니다. 참고로 다리는 구분해서 다시 건설한다고 하는군요. 상공에서 보았던 개울은 깊지 않고 수량도 적당하여 가족이 놀기에 안전해 보입니다. 접근하는 길은 모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군요. 이 넓은 공간에 각종 관상수와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측면에 농기구를 넣어놓은 비닐하우스가 한동 보입니다. 농기구 양 옆으로는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외에 토지는 현재 휴경 중인 듯합니다. 가축을 키웠던 것 같은 우주물을 옆으로 또 한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창고처럼 사용 중인 듯합니다. 컨테이너를 지나 맞은편의 공간으로 가면 전체 공간에 텐트를 칠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과 관상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물장구 칠수 있는 개울이 있는데요.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어 물가로 가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방석을 닮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자유롭게 놓여 있는 사이를
휘두른 물소리가 청량합니다. 개울로 향하는 바로 옆에는 양수기 시설이 있습니다. 캠핑카가 4동 있고 2동식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습니다. 캠핑족들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정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을 만납니다. 무궁화를 비롯한 정원수와 유실수도 볼 수 있습니다. 200년 됐대, 200년. 특히 올배나무는 수령이 200년 이상 되었다고 하네요. 주택은 자연석으로 낮은 석축을 쌓아 반차를 두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 또한 자연석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을 텐데 계단 한쪽에 작은 들꽃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잡힐려나 모르겠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 집까지 작은 디딤돌이 길을 안내합니다. 집 오른쪽의 정자도 집과 어우러져 멋지네요. 정자의 기둥도 가까이에서 보니 멋스럽네요. 바로 옆의 수도가도 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장작더미를 지나면 뒤편 산 아래편에 저장 창고를 두었습니다. 선반까지 잘 짜 넣어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온도 유지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 좋을 것입니다. 장작을 쌓아놓은 곳 옆은 심야 보일러입니다. 집 전체의 아래쪽은 검은 벽돌로 둘러 깔끔한 모양을 살렸습니다. 장독대도 정갈하네요. 처마 아래에도 항아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붕 처마는 겹처마로 해서 좀 더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교통 접근성과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은 부부 15분 거리입니다. 인제군청, 읍사무소 등 인제 시내는 자차 10분 내외이며 원통 시내의 마트와 학교 등이 자차 5에서 10분 내외로 멀지 않으니 생활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옆의 깊지 않은 개울은 가족 단위 캠핑이나 글램핑 환경으로 최적의 조건입니다. 도시의 유해 환경과 널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최상의 휴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미닫이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 거실로 들어가는 미닫이 문을 또 열고 들어갑니다.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들어갑니다. 이곳이 안방인 듯 한데요. 창은 전면의 정원 쪽과 측면으로 냈습니다. 향후 문살의 문을 열면 보이는 욕실은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욕실 창은 창호 문살을 살렸네요. 천장은 반자를 두어 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곳은 다락방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인데 공간이 좁지 않아 실용적입니다. 바로 옆은 붙박이장인데 옛집에 있던 벽장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욕실 옆의 붙박이장은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지만 문은 모두 전통 문사령으로 한옥의 정취를 살렸습니다. 벽은 벽지를 바르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황토벽입니다. 방도 역시 천장은 반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보와 돌이 석갈에 모두 노출되어 있네요. 멋집니다.
주방은 거실과 공간이 분리되어 바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큰 창을 정원을 향해 내고 측면 싱크대 쪽에 작은 창을 냈습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치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제법 큰 식탁이 있는데도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바로 옆의 문은 외부로 통하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않네요. 주방에 큰 통창이 있으니 희화가 시원합니다. 주방 옆에 또 하나의 방입니다. 역시 황토벽으로 되어 있고 천장도 반자를 두었습니다. 이곳에도 벽장형 수납 공간이 있네요. 창호문이 멋집니다. 이 욕실도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샤워부스에 해바라기 샤워를 설치했습니다. 천장도 역시 반자로 마무리했네요. 마지막으로 다락으로 올라가 봅니다. 우리가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벽은 그대로 황토를 노출하고 방과 욕실 천장은 반자를 두어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잘 지어진 한옥에 부분적으로 사용 편의성을 가미한 주택입니다. 멋진 주택을 기반으로 한 펜션형 민박과 더불어 캠핑과 글램핑을 함께 운영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한 달에 대략 주말 8일만의 영업으로 월 평균 매출 5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캠핑의 계절이라고 하죠. 운영의 미를 살려 계절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든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멋진 생활을 꿈꾸는 덕업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